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법성교 선에 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서문 펴주십시오. 큰 소리로 천천히. 예. 여기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점안을 해야 제대로 된 점안이라. 아. 처음 화엄경인 우주가 상설과 변설로 문자가 없는 화엄경을 설하였는데 어떤 보살이 그것을 성문화하여 간략하게 39품의 81권 경으로 만들었어. 의상 스님이 그 화엄경을 홍보하고는 그리 많아서 번거롭게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뜻을 간추려 210글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210글자의 그림을 더하여 보충한 것이 화엄일성 법궤도입니다. 그림이래야 단순한 선을 그으면서 구불구불 여러 바퀴를 돌아가서 끝을 맺는 모양입니다. 어찌 보면 순박한 장난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우주의 어느 별에서 내려온 외계인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그림과 110글자 속에는 깨달은 사람이 본 우주 삼라만상의 바른 위치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심오하고 불가사의한 부적을 세상에서 제대로 천방지축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수백 년이 흐르다가 조선 500년 중에 가장 뛰어난 천재 매월당 김시석 설잠 스님이 드디어 그 부적의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기존의 교학적 해석과는 달리 선사의 안목으로 선리에 맞게 성적인 해석을 한 것이 특별합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가 법성계를 읽으면서 가장 즐겨 소개하는 구절은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숙이 되기이라는 내용. 구절만으로도 우리 중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깨우침을 주는지 모릅니다. 실로 우리는 매 순간 무한한 보배를 만났건만 그것이 작아서 1/3분의 1도 주어 담지 못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강설한다고는 하였으나 제가 어찌 강설하겠습니까? 다만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보았을 뿐입니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평생의 숙제인 법성계를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쉽지 않아서 한국 불교 전세에서 설잠 스님의 화엄일성 법궤 도주를 얻게 되어 번역하고 또 나름대로 탐색해 보면서 강설을 써서 뜻을 같이 하는 학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 강설은 외주 학성 스님이 보내준 자료인 1983년에 김지경 선생이 강의한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자리를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화엄 성중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어서 이 자리에까지 보면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이 인연으로 화장장엄 세계에서 환희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예, 책 나온 날짜는 뭐 10월 1일로 되어 있지만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오늘이 11월 5일이니까요. 신라 호암정찰 금정산 범사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서문에서 밝혔듯이 공부 삼아 환경 강설 끝내고, 공부 삼아 이렇게 법성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도 읽기 좋도록 그래도 그 음을 다 달고 토도 달고 번역도 하고 간단한 해설도 곁들였는데 뭐 허물이 많을 겁니다. 뭐 하는 일이 늘 그렇죠. 그러나 요 정도라도 이렇게 길을 터놨으면은 그 길로 자꾸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신장로가 되고 대로가 되고 4차선, 8차선 아스팔트 길이 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법성계는 참 우리나라의 자랑할 만한 성인 원효스님, 의상스님, 그중에 의상스님이 정통적으로 중국에 가서 환경을 공부해 오신 스님이고 또 환경을 제대로 밝혀본 그런 참 정말 주옥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생사 문제죠. 그 중에서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불교의 의식대로 49제를 지내는데 제일 마지막에 소대에 나가면서 이별의 노래로 들려드리는 것이 법성계 아닙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의식과 절차가 만약에 복잡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면은 좋지만은 만약에 못한다면은 이 법성계만 뭐 한 108독 정도 읽어드려도 참 좋습니다. 왜 마지막에 그렇게 법성계를 읽어드리면서 이별하는가? 그동안 뭐 칠칠제를 지내면서 연불도 많이 들려드리고 불공도 했고 훌륭한 스님 모셔다가 법문도 하고 뭐 심지어 뭐 나비춤도 추고 바라춤도 추고 요즘 별별춤까지 다 춰요. 그렇게 해도 좀 이제 천도가 조금 미심쩍다. 내 법력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큰 스님들이 마지막에 최고단위 주사를 한 방 딱 놔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 주사, 법성계라는 주사 맞고도 말하자면 좋은데 못 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법성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법성계를 읽어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소대에 나갈 때, 그동안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뭐, 천도제 지내주고, 뭐 해주고, 뭐 경전 읽어주고, 그래 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나? 그렇거든, 마지막 이겨성 좀 자세히 들어라. 최소한도 7번은 외우고, 보성도를 돌면서 7번을 외우고 소대에 나가잖아요. 많이 들려드리면 더 좋습니다. 다른 의식을 조금 생략하더라도, 동참한 대중들하고 법당 앞을 빙글빙글 돌면서, 법성계를 계속 읽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법성계 외우는 동안에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소대에 나가서 그 사람의 모든 금생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소전지는 불에 태워 날려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뭐 좋은 옷은 이제 불에 이렇게 끄슬리는 형식만을 취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을 다 태워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게.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불타는 데 소대에 가서 이렇게 태우는 형식을 취하잖아요. 참 잘 만든 의식이에요. 기가 막힌 의식입니다. 우리 49제 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이 법성계예요. 마지막 최고단위 법문입니다. 이게. 그래 이제 이거 뭐 김시습 매월당 스님께서 했다고는 하지만은 또 전통적인 교학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누가 한들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오솔길을 내면은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리어카가 다니고 트럭이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신장로가 생기고 아스팔트 길이 생기고 2차선, 4차선, 8차선 이렇게 이제 생겨서 툭 트지도록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스님의 작품이고 또 우리가 늘 접하는 그런 그 법성계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권을 다 끝내려고 지금 하는데, 아이고 양이 꽤 되네. 한 대까지 하지. 회양의 의다. 실제 회양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저 성건으로서 회양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회양하나니 소위 본성평등심으로서 회양하며 본성이 평등한 마음으로서 회양한다. 그 다음에 법성이 평등한 마음으로서 회양하며 본성, 법성 뭐 말이 달라서 그렇지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일체 중생 무량평등심으로서 회양하며 무쟁평등심으로서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는 평등심으로서 회양하며 자성 무속이 평등심으로서 자성은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서 회양하며 제법 호대 모든 법을 알되 무란 심 어지러움이 없는 마음으로서 회양하며 삼세 평등에 들어간 마음으로서 회양하며 또 삼세 재불 종성을 출생하는 마음으로서 회양하며 또 불퇴실 신통을 얻는 마음으로서 회양한다. 퇴실함이 없는 신통 그러한 마음으로서 회양한다. 또 일체 지행을 생성하는 마음으로서 회양한다. 일체 지행을 생성하는 것 좋은 뜻이죠. 그것으로서 회양하느니라. 중생회양이라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체 지옥을 떠나는 곳으로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축생취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염라왕체에 가지 아니함으로서 회양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장도법 도를 장한 법을 제멸함으로써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성건을 만족한 고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능응시 전법륜 능이 응시 전법륜 때에 딱 맞는 법문을 해야 돼. 때에 맞지도 않는 법문을 그 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많죠. 응시 전법륜 해서 일체로 하여금 환희케 하면 그래서 때에 딱 맞고 적절하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모두가 환희하죠. 환희하는 거로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륜에 들어가는 거로 이게 이제 심력 열 가지 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열 가지 힘에 들어감으로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 무변청정법의 원을 만족한 거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선지식의 가르침을 수순하는 거 수순해서 보리심의 그릇이 만족함을 얻기 위한 고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수지 수행 심심불법 심심불법을 수지 수행해서 일체 불지 불 지광명을 얻는 까닭으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보살 무장의 행을 닦아서 상현전고로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는 고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견 제불이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앞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앞에서 나타난 부처님을 칭견하듯이 그렇게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 법광명이 상현 제전 앞에 항상 나타난 까닭으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에 대해 보리심 걸림이 없는 큰 보리심이 상현 전고로 상현전고로 회양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 부사의 지가 상현전고로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는 거로 회양하며
재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중생들을 구호해서 청정 대비심으로 하여금 상현전하게 하는 거로 행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불가설 불가설 승묘 장엄구로서 수승한 장엄구로서 일체 제 불차를 장엄하는 거로 행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중마와 투쟁 라망업 투쟁해서 그물에 걸리는 그런 업을 꺾어서 소멸하는 거로서 행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불찰에 다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보살행을 닦는 거로 향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종지의 마음을 발해서 일체 불법 광대문에 들어가는 거로 향하니라. 그 다음에 보리회향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또 이 성건으로서 정념 청정 향하며 정념으로서 청정하게 향한다. 정념 여기 이제 그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이 잘 그 쓰는 말 이 말 한마디예요. 사띠라고도 하고 뭐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고 예의 주시 예의 관찰 호흡을 하면 호흡하는 거 내가 걸음을 걸으면 걸음 걷는 거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는 것을 늘 바르게 생각한다 살펴본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건 이제 소승불교에서 그 많이 쓰던 말이에요. 정념 청정 회향하며 지혜 결정 회향하며 지혜로서 결정코 회향하며 또 지인지 일체 불법 방편을 일체 불법 방편을 다 알아서 회향하며 무량 무해지를 성취하는 고로서 회향하며 또 욕만족 청정 수성심 청정한 수성심을 만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향하며 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자에 머무는 것으로서 회향하며 또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비에 머무는 것으로서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희에 머무는 것으로서 회향하며 일체 중생을 위해서 대사에 머무는 것으로서 회향하며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이죠. 또 위, 영리, 이착 두 가지 집착을 영원히 떠나서 이건 이제 늘 상대적으로 보고 둘러보고 나누어서 보는 그런 것을 영원히 떠나서 주 승선근, 수승한 선근에 안주하는 거로서 해양한다. 수승한 선근, 이착을 떠나 두 가지 집착, 상대적인 거 너다 나다 하는 그런 거 나눠놓고 보는 것을 떠나야 수승한 선근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위 사유 관찰 분별 연설 일체 연기법을 일체 연기법을 사유 관찰해서 분별 연설하는 것으로 회향하며 또 대용맹 당심을 세우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또 무능성 능히 이길 수 없는 당장 기대를 세움으로서 회향하며 세우는 거로 회향하며 또 중, 제 마중을 깨뜨리는 고로서, 깨뜨리기 위한 고로 회향하며, 일체법 청정 무해심을 얻기 위한 고로 회향하며, 또 일체 보살행을 닦기 위해서, 닦아서 태전하지 않기 위한 고로 회향하며, 또, 제1승법, 제1수승한 법을, 낙구해서, 낙구하는 마음을 얻기 위한 거로 회향하며 그렇습니다. 제일 승법 가장 수승한 법이죠. 또 위덕 낙구 제 공덕법 모든 공덕법을 즐겨 구하여 구해서 자제가 청정한 일체 지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로 회향하며 또 일체 원을 만족하고 일체 투쟁을 일체 갈등을 제거해서 불자재 무해 청정법을 얻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불태전 법륜을 굴리는 고로 회향하면 위덕 열의 최상 수승법인 가장
높은 수성한 법인 지혜일, 지혜의 태양을 얻어서 백천광명의 장엄한 바가 되고 일체 법계 중생들을 널리 비추는 고로서 회양하며 위욕 조복 일체 중생이야 일체 중생을 조복해서 그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항상 만족하게 호되 불사 본원하여 본원을 버리지 아니해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청문 정법하고 정법을 청문하고 대행을 큰 수행을 수습해서 정지의 이후 광명 청정한 지혜 때를 떠난 광명을 얻어서 일체 교만을 단죄하고 교만을 단죄하는 것 그래서 소멸 일체 번뇌하며 일체 번뇌를 소멸하며 애욕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우치의 어둠 어리석음의 어둠을 파괴해서 무무장의 법을 구족하는 고로서 회양하며 일체 중생을 위해서 아성직업에 항상 부지런히 일체 지행을 수습해서 무유 퇴전하며 퇴전함이 없으며 나나치 다 무에 묘해를 얻게 하고 재불 자재 신통을 시연해서 무유 휴식고로 휴식함이 없는 고로 회양하느니라 명 이와라 허물을 떠남을 밝힌다. 불자야 보살마살이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할 때 불응 탐착 삼류 오욕 경계니 삼류와 오욕의 경계를 탐착하지 아니함이니 하이고 보살마살이 응이 무탐 탐욕이 없는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응당 무진 선근 진해가 없는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응당이 무치 어리석음이 없는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응당이 불해 선근 해침이 없는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응당이 이만 선근 교만을 떠난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응당 불첨 선근으로서 속임이 없는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질직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순박하고 정직한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응당 정근 선근으로서 부지런히 하는 선근으로서 회양하며 응당이 수습하는 닦는 선근으로서 회양하느니라 명성이라 불자의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회양할 때 정신심을 얻어서 청정하간 신심을 얻어서 보살행에 대해서 환희하여 인수하며 환희심으로 인수 참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환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입니다 청정 대보살도를 수습하며 불종성을 갖춰서 불지혜를 얻으며 일체 악을 버리고 중마의 업을 떠나며 친근 선호하여 선지식을 친근해서 자기의 대원을 이루며 모든 중생을 청해서 대시회를 베푸느니라 중요한 말이죠 청제 중생하여 설 대시회니라 여러 중생들을 인연 있는 중생들을 간지를 많이 돌려가지고 인연 있는 중생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그리고는 대시회를 베푼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법문도 해주고 좋은 법문도 해주고 또 다른 어떤 뭐 먹을거리 선물 뭐 이런 것도 다 구족하게 갖춰서 주는 거 그게 설대시회입니다. 그래 이제 꼭 거기는 이제 핵심은 불법의 이치니까 그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원만 음성원이라 불자야 보살마살이 다시 이 법시의 소생선근으로 법시로서는 선근만 생기는 게 아니고 공덕도 생기고 복덕도 생기고 부처님은 평생 법시만 했지 누구인데 뭐 밥 한 그릇 그 대접한 적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선근이 얼마며 부처님의 복덕이 얼마며 부처님의 공덕이 얼마입니까
제가 아주 좀 억지소리 비슷한 말을 하지만은 저기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뭐 법주사, 송광사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단 말이야. 아무도 그게 개인적으로 팔아먹지도 못해. 절 하나가 뭐 법주사를요.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좀 종단이 아주 어수선할 때가 있었어. 그럴 때 저 천주교에서 백지 수표를 줬어요. 조계종이다. 너가 적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적어라. 그리고 속리산 법주사 우리 달라 그랬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그 송영산 스님이 그 사업적인 아주 그 욕심이 상당히 많아. 뭐 어떤 제대로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그런 데 대한 이제 생각이 많은 분이라. 조계종이 한참 이제 그런 데 이제 그 속을 드러내 보였을 때 백지 수표를 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뭐 일급 비밀이라서 그때 내가 어릴 때라도 그 뒤 얼마 뒤에 내가 이제 총무원에 조금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법주사 손리산하고 손리산 법주사하고 마음대로 백조를 쓰든지 천조를 쓰든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리고 법주사 달라고.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 그런 재산이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법시. 법시 때문에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 재산을. 여시회양하느니 소위 영일체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묘음을 얻어서 청정하고 미묘한 소리를 얻어서 득 유연음하며 얻으며 유연음 부지런 음성도 좀 범운한데 나도 이 음성에 좀 불만이야 항상. 조금 하면 막 힘이 빠져가지고 좀 목이 가. 그것도 불만이고 처음부터 음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불만이고 그래서 여기 별표를 쳐놔서 유연음 아주 부지런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해도 큰 음성이 음성만으로도 듣기 좋아야 돼. 어릴 때 내가 그 가곡의 밤을 춘추로 꼭 한 번씩 갔어요.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깊은 내용 있나요? 봄처녀 재호신에 그거 한번 뽑는데 수백 명 수천 명 대중이 전부 기립박수야 기립박수. 무슨 깊은 내용이 있어서 그 기립박수를 받습니까? 이 유연음이야. 정묘음이고 유연음. 마술이 소리가 좋아서 기립박수 받는 거야. 법문 아무리 잘해도 기립박수 친 사람 한 번도 없어. 감동을 못 줘. 감동을 주는 데는 소리가 일단 좋고 와야 돼. 내용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정묘음을 얻으며 유연음을 얻으며 그 다음에 뭐 천고음은 하늘에서 북이 울리는 하늘의 북소리를 얻으며 또 무량무수 불가사의한 음을 얻으며 또 가야락음 아주 사랑스러운 그 음성 뭐 욕을 해도 좋으니까 그 음성 좀 듣고 싶다. 이 정도 돼야지 소리가 음성이 음성이 그쯤 돼야지. 가야락음을 얻으며 청경음을 얻으며 일체 불찰에 두루두루하는 소리를 얻으며 백천나유타 불가설 공덕장음음을 얻으며 백천나유타 불가설 공덕장음음이라 그 음성을 들어보면 참 박득한 사람의 음성인지 덕이 있는 사람의 음성인지 그게 공덕이 있는 사람의 음성인지 선한 사람의 음성인지 아는 거예요. 다 느껴. 계산상으로는 딱 안 나온다 하더라도 다 사람들은 그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 느껴요. 고음 높고 멀리까지 퍼지는 음을 얻으며 광대 음을 얻으며 넓고 큰 소리를 얻으며 더며 일체 산란 음을 얻으며 일체 산란을 소멸하는 음을 얻으며 막 그 사람 음성만 딱 나왔다면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돼야 돼. 내가 처음으로 칭찬하지만 우리 입성스님 연불 소리 좀 좋아요. 우리 조계종의 대표 소리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 참 전통적인 그런 그 범성이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요즘 갓중된 사람들은 그런 소리 도저히 안 나와. 그거는 도저히 안 나와.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연불 소리 참 듣기 거북해.